짜장면이나 아니면 그냥 뭐 탕수육 시키면 그래 뭐 그러더니 요즘은 돈 번다고요 막. 아유 코스. 엄마 그런 거 시키지 말고 뭐 그거 있잖아. 삼성덕. 코스 코스. 이게 덕 있잖아 덕. 우리 베이징 덕. 엄마 그런 거 좀 시키지 막 그러고 그래요. 베이징 시키는 거. 좋게 변한 거 아니에요? 제가 막 허세 있게 뭐 아, 베이징덕 뭐 이게 아니고 그냥 이제 엄마도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고 돈을 이제 버니까 조금이지만 그래서 맛있는 거 먹어요 엄마 이러는 건데 엄마는 지금 얘기하시는 거 완전 허세로 베이징덕 엄마가 약간 변하신 것 같아요. 조금 변하신 것 같아요. 말투가 여자 이정섭 씨. 김혜선 씨께서 네. 사실 의상 논란이 좀 있었죠. 어, 맞아요, 맞아요. 의상시키죠? 아, 오늘도 야해요. 알아, 여러분도 모르시겠지만. 서울의 낮 최고 기온도 32.8도까지. 내일은 동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구름 많이 끼겠고. 나올 수 있어요, 혜선 씨? 조금만. 경환 씨 에스코트 좀 해주세요. 네. 아니, 뭐 내가 시키... 일어날 때는 그렇게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아, 뉴스할 때는 사실 이런 옷은 저희는 못 입어요. 근데 아니 근데 그 지퍼는 뭐예요? 지퍼는 그 앞쪽의 지퍼가 전체? 어 전체로 있어. 그게 약간 상상력을 좀. 아니 그런데 저는요 혜선이가 그렇게 입는 거 하나도 저기 하자 더 야하게 입어라 그렇게 이야기. 진짜요? 왜 그러냐면 왜 더 야하게 입어야 돼? 아니 제가 처음에 날씬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뚱뚱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못 입는 게 한이 됐었어요. 중요한 부위만 가리고 중요한 부위만 가리고. 이게 지금 따라가요. 왜냐면 이 옷을 뭐 배우가 입었다면 뭐 진주 씨나 뭐 제인이 입었다면 그냥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근데 게스트니까. 게스트니까. 뭐라고? 게스트. 이 옷이 지금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아니야. 이게 프랑스 옷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 프랑스제 옷인데 저도 야하게 봐요. 왜냐면은 아니, 제가 몸이 하나 있어서 누가 야하대요. 아니야. 시원해 보여요, 그냥. 이게 엄청난 모양인데. 네. 진짜 내가 배트맨 같아요. 배트맨. 내 배트맨 나랑 진짜 예쁘다. 근데 진짜 이제 끝내시면 드러나시죠. 에스코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딸 김영희는 돈 벌더니 변했다 안 변했다. 보겠습니다. 어떻게 변했어요, 어머니? 영희는 극과 속이 다 변했어요. 극과 속이 다 변했어요. 어떻게? 어떻게? 영희가 통째로 다 변한 거지. 아니, 겉도 변했다니 외모 변했다니. 외모도 많이 변했지. 이게요? 예, 영희는 바로 돈을 벌고 나서 조금 변한 게 외모다. 아니, 사실 그래서 변했네. 어머님이 영희 씨가 외모가 변했다 그래서 어머니가 사진을 준비하셨어요. 혹시 그 어머니들 중에 우리 딸 데뷔하고 나서 진짜 이뻐진 거다. 주리 어머니는 주리 어디 좀 해주고 싶으세요? 나중에 코. 코. 나 엄마 나 이걸로 돈 벌었어. 나 이걸로 돈 벌었어. 그래, 제가 못생겼다고 생각을 원래 안 했잖아. 알아, 알아. 왜냐면은 저한테 김혜수 닮았다고. 아예. 하기 전에 근데 좀 살이 쪘다가 다시 되게 빠진 건데 옛날에 내가 항상 너 글래모다 김혜수 닮았다 내가 그렇게 우리 엄마들은 근데... 조금만 글래면 다 김혜수다. 그럼 영상을 물어볼까요? 혜선 씨 어머니는 연예인으로 따지면 누구 닮았다고 생각해요? 좀 과장될지 몰라도 김태희 조만 닮았어요? 어머니 김태희 닮은 거 아니에요? 때는 저 머리 길고 하나로 딱 묶었을 땐 고현정 씨 닮았다. 아, 정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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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인 씨는 입술 요 밑에만 봐봐요. 안젤리나 졸리 닮았어요. 아니야, 그러니까 서양 입술.